요 행정사들이 많이 강의를 하면서 많이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도대체 서류를 어떻게 편집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색으로 된 것은 전부 다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서류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류 편집 순서는 통합신청서를 제일 위에 작성을 하고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수입인지입니다. 연장이면 뭐 6만 원 해서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그 다음에 하고, 왜 그러냐면은 출입국 공무원이 보면서 비용이 납부됐나 안 됐나를 도장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인지는 그 다음에 첨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형식 요건에 맞는 필요한 서류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철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이제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여권, 등록증, 호구부, 검인증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전부 다 원본하고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복사본하고. 그래야만 원본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고 접수가 되면은 이 서류 원본들은 다 돌려줍니다. 자, F1, 그러니까 국민의, H2나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 결혼증, 배우자, 그러니까 H2의 배우자 및 자녀가 예를 들어서 등록한든 연장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 결혼증도 복사 원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출생증명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F1, 이 주체류 자격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신원보증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신원보증서. 이것도 들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F1 마찬가지 미성년 배우자든 자녀든 등록할 경우에는 이제 자녀 같은 일하는 체류 할수 없는 거지만은 배우자 같은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체류 중에 일을 안 하겠다는 서약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F4를 등록할 경우에는 F4가 제한 사항이 뭐냐면은 단순 노무에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여기에 작성합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라 하면은 뭐 아주 간단한 뭐 하역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포장한다든지 그런 업무는 일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라는 것 양식도 하나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결액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 6세 이상 제출할 때, 만약에 한국에 태어난 자녀가 만 6세가 되었다. 그러면은 보건소 가면은 무료로 이 결핵 검사를 해 줍니다. 그 결핵 검사 그 결과를 첨부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결핵에 병이 있으면 이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H2는 등록할 때 무조건 건강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건강검진한 봉투를 첨부를 하고, H2는 또이 조기 적응 프로그램 3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사람들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를 출력을 해서 같이 첨부를 합니다. 외국인 직업 신고서는 F2, 일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이런 사람들 이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 및 직업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신고할 때 그러면은 이 등록을 하는데 직업이 왜 필요해? 이거는 다 무조건 등록할, 이런 사람 등록하든 연장을 하든 변경을 하든 이런 사람 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은 직업 신고서를 필요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초중고 재학 중일 때는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를 또 작성을 하고 그다음 재학사항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됩니다. 체류 자격 부여가 이제 한국에서 체류 자격 부여 신청할 경우에는 이 출생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 있는 공증서를 통해서 인정을 받은 서류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는 위임장인 대행 업무 수행 확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위임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국에 이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은 앞에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런 서류를 첨부해서 이제 접수를 하는데, 접수할 때는 접수 대장 두부를 출력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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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성돼, 이게 접수증입니다. 그래서 접수증을 두부 작성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한 장에 대해서는 접수했다는 도장을 찍어주고, 하나는 출입국에서 이제 보관합니다. 그리고 행정사 전용 창구 같은 경우는 출입국별로 오전에 있고 오후에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출입국은 오후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출입국에 처음 갈 경우는 오전이냐 오후냐 전국적으로 다 조금씩 상의합니다. 오후가 많지만은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가야만 나중에 이게 그 번거로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우리 은행인데, 여기 보면은 ATM기가 있습니다. ATM기에 신청 비용, 등록증 만드는 비용은 3만 원입니다. 택배까지 포함하면 3만 4천 원이고요. 여기서 신청 비용 3만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지 구입하는 장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구입을 해서 앞에 약간 서류 같이 첨부해서 접수를 하면 되고, 요게 이제 접수된 그 서류 다 편찰하는 그건데, 보면은 수입인지 3만 원 납부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과거에 2만 원 했던 그건데, 수입인지를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비용 3만 원에 대해서 납부했다는 거를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015년 경에는 이 우편으로 된 수입인지를 해서 이게 첨부를 했으나, 현재는 종이로 된 수입인지를 이 통합신청서 뒷면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접수증입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은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라는 접수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이 접수증은 외국인들이 직접 예약을 하고 방문하게 되면은 당일날 교부를 해주지만은, 이 대행 업무 받는 거는 한 건이 아니라 행정사별로 뭐 10건이 됐든 20건이 됐든 많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은 처리를 하고 접수증 그때 교부를 해준다는 겁니다. 출국별로 대행 창구가 전부 다 있습니다. 이제 접수증 가지고 이제 사실 등록을 했던 업무에 대해서 받을 시기가 보면은 수령일이 2014년 1월 1일 이렇게 접수하게 되면은 언제쯤 교부해 준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접수하면서 이 접수증 가지고 언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의뢰인들한테 그 등록증을 교부해 주면 되는 거죠. 보면 접수증에 보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제 보완돼야 될 서류라든지, 야, 너는 음주운전 이렇게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약식명령서, 벌과금 납부를 가지고 내방하라, 사범조사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의뢰인한테 통해서 필요한 서를 다 교부받아 와서 같이 동행을 해서 사범심사 받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